인간이 교육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육적 존재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 존재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편하게 사는 걸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이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는 한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놀아대는 10시간보다도 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인간이니까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그래도 우등상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 항상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믿어줘요. 그런데 훨씬 노는 게 좋았거든요. 소풍 갈 때는 소풍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갈 때는 눈이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고요. 공부 안 시키고 고기 잡아오게 하는 선생님이나 선생님 집에 가서 흑벽돌 찍게 하신 그 선생님도 그때는 공부하기 싫은 나에게 대신 재미있는 놀이를 시켜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배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건 사실이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노는 것보다 공부를 더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성할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놀기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훗날에 나는 놀아서 행복했다, 놀아서 자랑스럽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은 후회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평생 말씀 배우다가는 학생으로 살다가 갑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연구하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베르야 사람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생각하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올 때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가야 할까? 이런 기대와 또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예배를 참석해 보십시오. 은혜가 다릅니다.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와 그냥 와서 적당히 드리고 하는 예배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참 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시작했던 때와 내가 이번 학기는 진짜 공부를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첫 시간부터 빠지지 않고 그것도 뒷자리 앉지 않고 앞자리 앉았을 때와 전혀 결과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교육적 존재로 가면서 배운 것 자체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만 실천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고요. 성자가 될 겁니다. 배움이란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법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나마 그것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도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것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예 우리가 배움의 목적 자체를 실천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안다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 팔아먹고 그것으로 내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는 지식 장사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효를 배웠다면 효를 실천해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효를 많이 강조하는데 별로 효자 같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분 하나는 정말 부부간의 세미나를 전 세계 엄청나게 다녔는데 부부간의 사이는 아주 나쁘거든요. 진실을 배우는 목적은 진실을 실천하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배우고 능력을 체험했다면 무조건 이유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순종을 배웠으면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과 싸워가야 합니다. 인간은 이념적 선이 실천적 선보다 큽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 알고도 조금밖에 실천을 못합니다. 많이 말하고 조금 행합니다. 남 비판할 때는 높게 비판하고 자기는 낮게 삽니다. 그래서 선생 되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 아멘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만 그러나 입술로만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손과 발에 실천적 아멘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그걸 전해주고 싶어지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정보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은 그 정보를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야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거의 전문가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마다 다 수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앉으면은 건강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내가 알고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는 왜 전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구애는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알고도 가르치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세상에 같은 나라 땅에 살면서 세월호 그 선장 같은 인간과 살아간다는 게 서글픕니다. 저 콩쿠르디아 호의 선장처럼 2667년 선고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성 안에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어야 하고 스승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내 자녀들로 실패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실패를 고백하면서까지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부모가 자기의 실패를 자녀에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 실패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좋았다면은 마땅히 자녀로 하여금 더 큰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는데 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많은데 이상하게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일조를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받았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하지 않는가요? 말로는 뭐 고기 잡는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고 다 말은 하면서 내가 고기 잡아주려고는 하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았다면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안 되면은 혼을 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리고도 안 되면 유언을 해서라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도 그건 직무유기가 됩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날마다 자녀들에게 어느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식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 자식의 문제이지만은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는
내게 주어진 부모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졸업했는데요. 중학교 때 내 수학을 가르칠 만큼 똑똑하셨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까 가르쳐요.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 가르쳐야죠.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면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부모에게 제일 불의하는 자식을 누구에게 비유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다윗이 하면서도 그 기도 쪽에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지요. 히스기야는 성군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자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더불어 사는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가 13세에 임금이 됐으니까 그 안에 임신해서 그 후에 난 자식이에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덜 하더라도 므낫세를 가르치는데 힘썼으면 차라리 10번, 100번 나았을 겁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된 것이 히스기야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면 히스기야의 책임이 클 겁니다. 어쩌면 늦게 난 자식, 덤으로 살다가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생각보다는 예뻐서 핥고 빨다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늦둥이, 외아들, 외동딸 두신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늦둥이로 외아들 둔 사람 같아. 이게 말이야, 그냥 완전히 잘못하면 우상돼요. 사랑하니까 매도 돼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내가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서 기릅시다. 요즘 자녀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아서 자식들이 거의 다 부모의 우상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불행하게 합니다. 저처럼 자식을, 딸을 한 명만 낳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두 명은요? 그것도 안 돼요. 세 명, 네 명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식을 네 명 낳은 분들이 네 가정이 있더라고. 일주일 사이에 한 두세 명 낳아가지고 오면 앞서갈 수 있어. 좀 많이 낳으세요. 진짜 많이 낳으세요. 믿음 있는 분들조차 종종 교회보다 학교에 먼저 우선순위를 다 두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러시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할 위험성이 큽니다. 전교 고등학교 4년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개근한 사람은 우리 사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끼었다고 졸업여행 안 간 건 사라 하나가 안 갔습니다. 나보고 아빠 나 졸업여행 가도 돼? 그러면 난 가라고 했을 거야. 지가 안 간 거야, 지가. 왜? 주일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딸 참 불쌍하지? 혀 좀 차줘요.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예. 믿음의 신념은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시간이 남으면 교회 보내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 가르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른다고 성공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죽도록 자식 우상으로 길러놓고 마지막에 자식이 불효해서 피눈물 흘린 사람도 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유명한 피아니스트 H군도 그 부모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아무리 비틀어졌다고 강에다 묻어달라고 해서는 안 됐거든. 그냥 끝까지 산에다 묻으라고 해야 맞거든. 자식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진실과 진리만 가르치다 가래요. 그러면 부모가 죽은 후에라도 바른 진리로 돌아옵니다. 믿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치지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본문에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하르라는 말인데요. 몇 살을 가르치는가 하면 젖먹에서부터 두 살에서 세 살까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거의 다 공통적입니다. 조금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능은 4살 때까지 90%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3살 이내에 어린이의 정신 발달이 거의가 다 결정되고 6세 이전에 인격적 토대가 다 형성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람으로서의 성격과 습관이 5세까지 기본적인 인격은 거의 다 그때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속담이 그래서 훌륭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은 3살에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3살 때 잘못 버릇을 들이면 80살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본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하고는 교회 나올 확률 자체가 달라져. 두 가지 여러분 교훈을 마음에 세워야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한 명도 우리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예수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잘못 가르쳤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전도에 총력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나오게 하고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 하게 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1,000명을 대상으로 회심자를 조사해 봤더니 20살 사이에 회심한 자가 337명, 30살과 40살의 회심한 자가 96명, 40살에서 50살 사이에 돌아온 사람이 15명, 50살에서 60살 사이에 돌아온 사람이 3명, 60에서 70 사이에 돌아온 회심자 1명, 70 이후에 돌아온 사람 0명. 여러분, 늙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젊어서 필 바람 다 피고 도둑질할 거 다 도둑질하고 늦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어? 그리고 늙어서 시간 많으니까 맨날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 그리고 그때는 돈도 없어서 헌금 바치지 않아도 되잖아. 여러분 20대 30대는 얼마나 바빠요. 걔들 보통이 아니에요. 공부하랴,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연애 전쟁.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한가한 늙은 나이에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때 같지만 지금이 가장 전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1955년에서부터 106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자 루프 박사가 하는 말인데, 지난 미국에 돌아온 1800만 베이비 부모들의 3분의 2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종교 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이 교회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한 이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아니면 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일간신문 레코드의 신문 중에서 미국인의 종교 실태를 말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은 교회 갑자기 재미있는 일이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부모들이 극성스러울 정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아이를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자녀로 기를 길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자, 봐요. 종교심리학자 교수 브라우닝 박사가 한 말을 한번 여러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세요. 지금 미국의 가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파도처럼 덮치는 악한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다. 지금 부모들은 악한 문화와 대항하여 함께 싸울 동지를 찾고 있다. 마약과 자유분방한 섹스와 폭력 등의 거대한 악에서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은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 여러분, 마약, 자유분방한 섹스, 폭력,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옛날의 유혹과 지금의 유혹은 비교가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믿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해도요, 늙어서 암송한 건 다 그때 암송하고 다 잊어.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암송한 건 잘 기억해요. 90살 된 목사님하고 80세 된 넘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가 병원에 입원했다지. 그러니까, 그래, 입원했어. 그래, 좀 어때? 괜찮아. 한 10분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지? 입원했어. 좀 어때? 괜찮아. 또 10분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지? 7번을 묻더래. 왜냐하면 묻는 사람도 물은 것을 잊어버려서 또 묻고 대답하는 사람도 대답한 줄 모르고 또 대답하는 거야. 여러분, 늙으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거기다 잘못하면 치매까지 걸려요. 치매 걸리면 예수 못 믿거든. 어떻게 믿겠어요? 할머니의 치매 1단계는 손자에게 우유를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1단계지만 2단계는 손주에게 줘야 될 우유를 자기가 빨아먹어서 손주에게 준 줄 아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손주에게 소범벌하고 쉬쉬하면서 자기가 싸는 게 3단계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이담에 커서 100m 올라갈 나무라도 오늘 쉽게 뽑힙니다. 한 달 전에 심은 나무는 조금 더 다릅니다. 1년 전에 심은 나무는 힘쓰면 뽑힙니다. 몇 년 전에 10년 된 나무는 죽어도 안 뽑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보면서 자, 우리 미얀마가 지금 90%가 불교 더라고요. 근데 그 황금 사원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야,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황금 사원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근거지고 그래서 그게 불교가 왕성하게 된 이유인데 2500년 동안 굴땅에 가서 손에서 냄새 나도록 비볐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못 깨닫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 때문에 그리고 문화에 젖어서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동자성으로 머리 깎아가지고 거기다 다 스님을 만들더라고 중을 만들더라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커서 알겠지, 지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칩시다. 뭘 가르쳐야 되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걸,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일본 부모들은 무엇을 주로 제일 많이 가르치는가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미국 부모들은 남과 나누며 살아라. 독일 사람들은 근면 전략하라.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지요? 공부해라! 여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힘써 가르쳐야 될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쳐 보십시오. 나
나머지는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인격적으로 두 가지를 잘 가르치기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돈에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돈은 인격과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평생은 그 사람의 본질이 잘 안 드러납니다. 돈 거래를 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먼저 돈을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불의한 돈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돈과 내 돈의 구별이 선명해야 합니다. 먼저는 공금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야 돼요. 공금도 내 돈처럼 써야 되는데 교회 돈 잘 써야지. 남의 돈 적당히 쓰고 내 돈은 안 쓰고 그렇게 하다못해 전화를 하나 써도 내 일도 공적인 전화가 있고 내 전화가 있으면 내 전화 안 쓰고 이 전화 써.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냥 공적인 일도 내 전화로 해.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고 주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만한 깨끗한 인격을 먼저 갖춰보십시오. 저는 남의 돈 적당히 쓰고 하나님의 돈 적당히 쓰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독교를 복복하면서 복국집이나 예수 무당으로 만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자신은 복받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자체를 폄훼하는 건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남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한 오주머니에 두 돈을 같이 넣지 말아요. 내 돈을 내 오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끝까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내 돈을 말할 때와 내 돈을 말할 때 같아야 합니다. 나는 많이 가져도 적다고 말하고 너는 작게 가진 거 많이 가졌다고 말하더라고. 저 사람 부자야. 자기의 인색함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는 인색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주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주기를 싫어한다고 비판하더라고. 거꾸로 하십시오. 어려워도 공금에 손을 대지 않고 남의 돈을 무섭게 알도록 가르치세요. 또 적은 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작은 돈에 깨끗해야 큰 돈도 깨끗합니다. 작은 돈 적당히 하면 큰 돈도 적당히 합니다. 바늘 도둑은 반드시 소도둑이 됩니다. 저처럼 고모 집에 가서 손거울 하나 가져왔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서 요단강 건너갈 뻔했습니다. 참 소크라테스는 멋있지. 죽으면서 그 닭 한 마리 빚진 거 갚아달라고. 저 죽을 때는요 소도둑 지내 먹어도 안 갚고 죽으려고 그래. 근데 죽으면서도 닭 한 마리 빚 갚아달라는 소크라테스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제자가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 하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당신은 날 모르는데 왜 나를 대접하느냐고. 내가 어렸을 때 우연히 사과하늘을 몰래 훔쳤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한 대를 때리면서 팔계명을 모르느냐, 이런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라고 자기를 한 대 때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조지 밀러여서 그때부터 자기는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 부모에게도 주기 싫어하는데 누구에게는 주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고로반이라고 해놓고 부모도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바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정직한 헌금 하나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절로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 바치는 사람이 사람 그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변칙적인 부의 축적도 문제지만 목적 없이 돈만 벌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하여 투명하게 가르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철저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풍부하다고 해프게 쓰는 버릇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선한 곳에 쓰는 여기까지 잘 안 가르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돈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만 한다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문제 될 것이 없거든요. 돈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아무렇게나 벌고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다 망해버린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많은 제게 비친 건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기업 잘 되는 거 다 빼앗아는 그런 대기업은 악덕 대기업인데 대우는 내가 본 대우는요. 그냥 무슨 어디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요 자기가 개발해서 그걸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청에다 주어서 대우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돈은 안 줘도 교현금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인색한 모습을 제게 보여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돈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모르고 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성에 깨끗하게 가르치세요. 탐장이 높으면 넘어가려고 해도 안 넘어갑니다. 못 넘습니다. 넘어가려고 해도 탐장이 높으면 못 넘어갑니다. 뽑고 싶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아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성 문제에 담장을 높이 어렸을 때 쌓아줘야 돼, 부모가. 그냥 유리마저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배고픈 사람이 손만 내밀면 먹을 수 있는 빵이라도 안 먹을 수 있도록 길러야 되는데. 깽단들은 아예 그냥 금고를 터리를 한다고 금고 터리를 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탑을 잘 높이 쌓지 않으면 우리 다 인간은 쉽게 무너져요. 요즘에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돈에 깨끗하지 않고 이성 문제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돈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이성 문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떠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걸 잘 길러야, 그래야 이 시대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더 이상 추구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성질에 합당하게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본성, 기질, 능력,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란 말입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설정해놓고 가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간의 주인이 아이인데 아이의 시간은 부모가 사실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아는 아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성질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계의 성구를 봅니다.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령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잘 아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을 가르치십시오. 로저스 로버슨의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25년 전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1961년 9월 17일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전 유엔 사무총장 함마 슐드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그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쓴 일기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생애라고 일러주셨다. 돈만 벌려고 가르치지 마라. 단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퇴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부모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시대, 정욕적인 시대, 온통 세상이 불의와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으로 가득 차버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못 가르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도 잘못 가르쳤지만 우리의 삶의 모범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길렀다면 우리 자손들은 우리 우선 우리보다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해서 예수 잘 믿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은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나에게 있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는 빛과 소금 교회와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